오늘 MBN 2024년도 5월 26일자 기사인데요. 국힘 44% 받겠다는 이재명의 유승민 얄팍한 술수 왜라는 기사입니다. 어차피 20살 청년은 40년 후에 연금을 못 받아 모수 개혁과 함께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기사입니다.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 대체율 44%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.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대표가 소득 대체율 44%로 당장 연금 개혁을 하자고 한다. 보험료를 13%에 합의했으니 소득 대체율 43%나 44% 1포인트 차이에 정부와 여당이 거절하지 못할 거란 계산이며, 그런데 중요한 점은 43%든 44%든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똑같이 9년 연장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지금 20살인 청년은 40년 후인 2064년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유전 의원은 모수 개혁 못지않게 구조 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,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 현재의 확정급여에서 확정기 방식의 전환, 연금 재정 악화 시 자동 안전장치, 필요 시 재정 투입 등의 구조 개혁을 모수 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옳은 소리네요. 유전 의원은 모수 개혁 못, 이어 대, 이 대표는 지금 당장 13%에서 44%로 통과시키고 22대 국회에 가서 2차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구조 개혁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구조 개혁은 아예 외면해 왔다며, 곧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까지 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번 여름부터 바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서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안을 덜컥 받으면 최소한 2027년까지 연금 개혁의 추가 동력은 사실상 사라진다며,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모두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고 이 대표의 얄팍한 술수에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. 유승민 의원도 만약 그걸 떨어졌을 경우에 정부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재투입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계획까지 세워야 된다고 보는. 유승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. 그 전에는 유승민을 많이 내가 밀었었는데, 우리 국민은 연금 고갈에 대해서 전전정부부터 오래 전부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. 전전전 정부 때부터 연금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해 왔습니다. 불안했어요.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연금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. 잘그 연금을 저기 노후 대책으로 연금을 노후 대책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낍니다. 국민들이.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입니다. 이미 연금 불신이 퍼진 상태에서 여야는 좀더 멀리 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총대를 메고 연금 계획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. 국민과 국익을 외면한 야당이 여당 가지고 노는 국정놀이는 국민을 불쾌하게 만듭니다.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 일도 못하게 하고, 바르게 가도록 야당이 거부해야 할 부분에서는 적당하게 거래하면서 그런 태도는 국민이 더 민주를 불신케 만들고 있습니다. 이런 데서 정확해야 되죠. 유승민의 주장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MBN 2024년도 5월 26일자 기사. 국힘 44% 받겠다는 이재명의 유승민 얄팍한 술수 왜?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.